있는데? 에마 살아있네. 이게 강담돔? 네 맞습니다. 강담돔 일명 범돔이라 안 그래? 범돔이라고도 하고 그치? 네. 생긴 게 범이라서 호피물이 제주도에서는 범돔이라 하나? 이게 2kg야? 이게 아니 정확히 1.5kg인데요 1.5kg 네. 정도 되면 근데 자연산 낚시발이기 때문에 낚시발이 시장에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자연산 낚시발이 이 정도 사이즈 절대 못 먹어 절대 어? 가자 가자 해체 가자 해체 가자 자 우리 술 담당 고할라 안녕하세요 나는 리스키 말고 잘 몰라 미안 나 여기 안 잡아 앞쪽 먹어 안 자요 어려운 술밖에 없네 자자요 좋아 자 시가 10만원짜리 대박 대박 시가 100만원짜리 이거 시가 100만원짜리 시가 100만원짜리 이거 비싸 보이잖아 금방 막 들어가고 막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그런 비싼 거지 문탄 구조 근데 아유 이 카메라까지 어, 나 그리고 연기를 할 줄 아니까 왕년의 꿈이 연기자였으니까 나는 동대 동대 연극영화과 말고 그 옆에 붙어있는 경상대 나온 카메라 잘 받으시는데 카메라 좋잖아 이름은 이게 카고 12토 어떻게 해서 카고 12토 여기 적혀있어요 카고 12토라고 뒤에 아까 어디 갔어? 카고 12토라고 적혀있구만 제가 아까 선물로 써놨어 모르겠어요? 무슨 이불이? 무슨 이불이? 아유, 야, 중요하잖아. 그냥, 어, 일본 술. 자, 열도의 술인데, 열도의 술. 자막이 있는데. 아, 자막 필요 없어. 알고 봤더니 나중에 카모시비터 아니고, 딴 술이고. 바람의 술이네. 여러분, 업자들의 배씨. 여기는 어디? 석관동의 지배자. 바람 없지 강북의 지배자 강북의 지배자 석관동의 백종원 강북의 잠시 강북의 별 먹고 뭐 있었죠? 타이틀이 많은데 적당히 해라 드디어라 어자 지금 자가격리가 너무 많나 봐요 맞아요 손님분들이 다 여기 손님이 좀 적어야지 피크 근데 곧 나올 것 같아 한 1, 2주 정도 지나면 괜찮지 않겠어요? EY 어디 거냐? 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거기까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자 요거 저기 저 강릉 기사는 사장님 추천하시고 괜찮아 기본 화이트 해산물 끓었을 때 내도 먹어도 돼 이거 니가 가져왔나? 아니야 니가 야 이거 먹었던 게 아니야 자 이거는 에피타이저란 말 뭐 아무것도 아닌데 어 나 요즘에 팔에 힘이 없나 봐 그것도 모르겠어 뭐. 그 뭐 한 달에 이거 뭐 나중에 나는 예전에 걸렸잖아 나 죽었더라고 이제 먹는 거 하는 거 옛날에 사촌이랑 다녀 한번 왔는데 진짜 죽다 살아나더라 아니 근데 보통 이런 음식점이랑 A형 간염 주장하는 손님들 많아 왜요? 먹는 A형 간염은 A형 간염 먹는 걸로 에? 어 진짜? 처음 들어봤는데 A형 B형이 아니라 이런 거 그냥 뭐 입가신 거로 먹는 거죠. 필터 대신. 어 근데 이건 침 필터링. 여발을 했다. 남아. 야 군더기 너 여기 굳어. 아마 그치. 맛있네. 우선은 향수를 좋지 않은데 사시이랑 한 점씩 드시고 잘 먹겠습니다 사시 다했죠? 서비스 근데 다른 사람도 와서 서비스 안 준다고 그러고 그런 말 안 했어 저희 잘 죽이네요 우리 업자들 회식인데 무슨 서비스 준비해놔 예예 주방 이모 계시네요. 네? 주방 이모 계신데 좀 네네 이모 전문이신데 이모도 너무 잘
아이고, 세상을 얼마나 살았는데 눈치 싹 보면서 샥샥샥샥. 맞아, 빠르기도 빠르시고. 아, 눈치 보면서 그냥. 어, 맞아. 비유 살살살 맞춰가면서. 네네네. 근데 이게 횟집은 저도 한쪽 열 수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내가 먹은 또 회가 일로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지금 우리는 안 먹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내 집 때 그랬어? 왜 내가 공중에서 던져놨어? 냄새가 안 맡긴다. 그래가지고 냄새 맡지 마세요. 술 마셔도 어떻게 느껴? 아니 그 다음에 입으로 이렇게 술을 4시면서 먹어. 배운 거게 음식 남기면 취하겠다. 야, 이것도 이 새끼가 특이하다. 아, 형 맛있더라. 뭐가? 그거 버버 형한테서 가져간 거. 괜찮지? 아, 그거 맛있더라. 맛있더라고. 여러분, 잭다니엘 맛있더라고. 나 진짜 그거 편안하게 잭다니엘 BF 혹시 내지 말라고 그래? 여보세요? 어? 걱정하지 마. 아니, 찍고 가지고 좀 불러드릴게요. 사는 건 내가 사고 찍고 같이 먹자고. 이거 제이 동생 그거 5만 주고 KX에서 사는데 내 거 20만 원짜리인데 이건 내 거 있어야 되냐? 너무 아깝게. 걔한테 내 저번에 술 먹을 때 다 무슨 거. 연락 없어봐. 아, 진짜야? 우리는 실전에서 무슨 얘기하는 사람과 쫙하게 그거 기억이 안 들어. 너무 나오려고. 야, 구워 그냥. 선재. 멋지다 이거. 좋은데? 나도 이거 사고 싶어. 이게 되게 이뻐 보이네. 금색이 이쁘죠? 네? 그럼. 남의 게 좋아서. 그거 제일 처음에 형이 한 거잖아. 형이 해가지고 내가 강남어시장 들고 가서 하고. 내가 강남어시장에 이거 저 옛날에 내가 있잖아. 호찬이가. 호찬이가 어디서? 그거 뭐야, 역삼역에 맥주창 거기서 맥주에다가 뭐하고. 에이, 그거 형이 심하겠지. 아, 그래. 그럼. 아무 카피 없이 그냥 내가 스스로 쓴 거야. 장동이가 칠링 박스 없으면 사진 정보에 증거가 나. 실수보다 훨씬 빠르지. 그럼 증거가 나겠어. 역시 인정하거든. 그래서 형이 하고 나서 내가 따라하고 그냥 빠르게. 아, 색깔 좋다. 와, 맛있겠다. 이게 이제 돌돔도로 광장동도로고 이 혈압분기라 가지고 빨간 게 여기 잡잡하죠, 이 색깔. 그리고 이제 이게 숙성되면 얘가 살 색깔이 더 하얀 것 같아요. 강남도 색깔이 강남도 맛을 와사비 약간 올리고 자. 회 먹을 때 제일 나쁜 사람이 뭔지 알아? 구정식 먹는 사람. 왜 너 회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진짜 나 완전 싫어. 옛날부터 삼겹살에 두개씩 먹는 사람 꼭 있어. 쫄깃해 쫄깃해. 먹는 거 진짜 열심히 하냐고. 근데 왜 그래. 어, 죄송합니다. 나 괜찮아. 나는 간이 왜 이렇게 없지? 난 아까 간 여기 있잖아. 이거는 저 알, 알. 오, 주세요. 하나만 하면 돼. 참자를 좋아하더라. 나도 아무튼 먹으면 난 괜찮을 것 같아. 가만있어, 참자는 간장에 딱 찍어서 맞습니다. 식감도 쫄깃해. 어느 정도는 이게 사각사각 식감이 있어. 간은 너무 맛있어. 내가 간을 양보하게 많이 넣었어. 그냥 간 양보할 거. 간이 제일 맛있는 거야. 간은 그 육지거죠.
앵해돔보다는 참돔이나 물돔이 훨씬 맛있어요. 참치 맛있네. 뭔 김치인데? 어머니 김치야. 아 그래요? 어디 시기에요 그럼? 전라도야. 엄마 김치 여기요? 나는 전라도 김치. 고춧가루까지 다 만드신 거예요. 고추를 말려서. 어 근데 생각보다 젓가락 많이 안 쓰시네. 저는 이긴데 그러면 전남이 아닌데. 변산반도 쪽이래요. 그러니까 그쪽이네. 어. 그쪽 원래 담백해.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담백해. 군산이 있대. 잡아서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뭐시요? 안하고입니다. 안하고. 네. 안하고랍니다. 불질을 했네. 안하고는 세탁기 돌리는 거 아니야? 아, 저희는 안하고. 네, 그렇게 안하고 꽃 떠서 그냥. 와, 한잔 해야지. 와, 사케 뭐. 일단 뭐. 쭉쭉쭉쭉. 자, 일단 네. 우리 업자들. 사장님 모자이크 해주면은 예? 모자이크. 아, 자기 나오면 익숙해. 나도 목소리 한 번쯤 크고 나니까. 아니 화면으로 막 코가 없더라고요. 코가 안 보여. 코가 내 코가. 어, 이거 점점 좋아지네. 자, 안하고 가보겠습니다. 안하고는 대머리지 말고 안하고를 옆으로 쓸어가지고 이렇게 흐려 먹어봤더니 그 맛이 저거 같더라고. 쥐치 같은 맛이 나서. 쥐치. 그렇게 가? 간만들 먹었어? 간. 제시 간. 네. 평소에 생각하는 안한것 같아. 너무 맛있다.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껍질 너무 맛있다. 그리고 껍질? 감동 유네. 진짜 식감이 장난 아니야. 감동 껍질 한번 가겠습니다. 껍질. 좋다. 세다. 강력하네. 저거로 기름을 더 맥겨요. 아예 싹싹 괜찮은데 해먹을 거예요. 대초도 아 매치면 상관없나? 난 대초 먹고 싶고 해먹어보고 진짜 맛있어. 아 역시 내장이 다 먹었다 이거. 아, 깔끔한 회 먹을 때는 파이터 먹지 않는 거지. 아, 진짜 내장 먹어줘요. 아, 내장이. 내장이. 그래서 다음에는 바다할 때 웬만하면 육식어종 말고는 내장 안 먹으면 먹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앵해금 내장은 맛이 없어요. 얇고. 알고 그 식감도 좀 별로거든요. 근데 육식어종은 참돔도 내장을 사육하고 말고 만약에 자연산 종류면 무조건 내장을 싱싱할 때 빼가지고 긁어가지고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그래. 참돔은 내장이 깨끗하거든요 지금. 복잡한 거 따지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면 가서 선수 보고 영 이상하고 거기는 내가 괜찮아요. 돌돔도 향이 되게 있거든. 얘는 원래 향이 더 있어. 다른 향이 돌돔은 못 먹겠더라고요 이제. 그 냄새 때문에. 돌돔 싫어하는 사람은 돌돔을 그렇게 못 먹는데. 돌돔을 먹어드셔야 되면 내가 노래는 빗발이 조금 일찍 다녀가지고 내가 또 5자 몇자? 5자? 빗발이 5자가 나와? 아이고 이번에 가장 큰거 5파 나왔어. 요새 국발이 시한, 이제 국발이 그 치열을 방류를 하는 사람 꽤 오래되가지고 잘 잡혔어. 내가 지난번에 가서 콩 받는 데 잡은 거 아니야, 너. 사실인가, 사실. 그럼 다음에 국발을 못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아니야, 국발을 못 가면. 아, 그래도 괜찮아. 야, 뭐 껍데기가 이러냐? 달라? 골동하고? 껍질은 골동보다 훨씬 골동 안에 두께감 좋고 식감 좋고. 껍질은 강남도 인정. 당신은 별게 먹어. 그래! 그럼 무조건 써야 돼. 몇 마디? 다음에 털게 나면
나한테 전해. 키로에? 키로에 지금 한 9만원, 10만원 같아. 에이, 그럼 괜찮지. 나 옛날에 25살 때 장문 갔다가 펄게. 펄게가 1키로에 10만원 먹었는데. 한 마리 10만원. 아, 왕가. 한 마리 10만원이 넘지. 왕가. 키로가 너무 보이는데. 까보, 너무 까보는데 보이던데. 이거네요. 살벌어. 먹을 만 하겠구나. 근데, 너, 펄게. 회로 손질할 줄 알아? 어? 회로. 아유, 털대로 왜 회로 먹어? 그럼 회로 먹어야 제일 맛있어. 오시, 오시. 아, 해가지고, 찬물에 얼음물에 싹 담아가지고, 일본 입죠. 생일처럼? 회로를 그렇게 하는 게 없어. 일본에서 먹더라고, 회로. 대게는. 어, 나 털대로 먹었는데? 왜? 어, 혹시 나한테 있잖아. 새끼 왕이야. 설계로는 몸통은 그렇지 않고 발이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요.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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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10년 정도 가가지고. 맛있어. 어때요? 짱이야. 먹었으면 장어준대. 약간 빵 먹었어. 하여튼 뭐. 그래서 다음 주에 털기 한번 먹어요. 그래, 나는 털. 털기 인당 한 마리씩 먹는데. 다섯 마리. 한 마리 못 먹었어. 아, 형은 뭐, 한 마리 정도 먹어, 보통. 털기 내가 먹게. 털기 손질 내가 해줄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게. 왜? 내가 너희들 다 써요. 테이블에 쓰면 안 돼. 왜? 그게 내가 살게. 아니, 내가 사면서 뭐 할 얘기가 있어. 아, 싫어. 털기 내가 살게. 네가 다 아, 할 얘기가 있다. 또 보낸다. 아니 뭐 또 좋은 일이 있어. 아,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번지수가 달라 이제는. 카페가 인도? 예, 완전 이제 회장님이야. 인도? 우리? 아니, 그냥 조용해봐. 아, 아니, 좋은 일인데 좋지. 공급국 접시가 개 비싼 거 샀네. 그래? 이거 어디 건지도 알아. 내 작가 알아. 피셔는 돈 줘요? 얼마죠? 3월 15일 이전에 얼마요? 7만원 10만원이요? 3월 15일 7만원 내가 나라에 주고 싶다. 내 새끼들 하루에? 아, 7만원 나 매일 주지 나라에. 나좀 줘봐. 진짜 무슨 콧물 진짜 누세요 형님. 맞아요. 옳지 누세요. 빨리 치우고 앉아. 장어 먹으려고. 장어 굽고 있어 지금. 와서 와서 장어 형? 오 좋았어 좋았어. 또 뭐 했니? 아, 그 자체가 오. 자, 장 한번 하고 뒤집으셔야 돼. 아, 그렇게 정도도 봐야 되지. 괜찮아. 동전 보자. 소스는 뭐야? 소스는 어떻게 해? 아, 기성품이지. 기성품에 마늘이 좀 어려요. 소스 조금 깔고 마늘 많이 해야 되는데. 아유, 외계 제품이 최고야. 색깔이 진짜 한데 신기하다. 색깔 진짜 이거. 원래 민구장어를 아예 못 먹었는데 이제는 잘 먹지. 뭐 때문에? 특이한 상 때문에? 할머니가 민구장어 집을 했었는데 또 어릴 때 먹고 뭐가 안 좋았나 봐. 오. 역시 장어. 진리지? 오마카세 안에 있습니다. 아, 오마카세 메뉴 당에 있어? 네, 당에 있습니다. 멋있어. 아, 이거 먹고 이거 먹다 또 뭐. 오마카세 먹어야 되는 거 뭐. 맛있잖아. 장어 주지, 개 주지. 어, 개도 줘? 네. 이런 수가 많으면 되게 많지. 누군데? 오마카세를 예약했어. 진짜요? 큰거 아니면 다리 한 줄 떨어진 거? 다리 한 줄 떨어진 거. 너무 얘기하는 거 봐. 아니야, 근데 어이 한 줄 떨어져서 나가는 거 같아. 살아있는 그 큰 거를 이렇게 하면은 구성이 안 맞아서. 그래, 그러면 한 이 두 다 10만 원씩 내야 돼. 전에 그러면 가능한 거. 물론 두 번 오셔도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좋게 나올 줄 알고요. 낯설 때 못해 드리고. 나 왜 바다 맞을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마카세 예약 바로 들어왔어? 얘기하자마자. 산 거죠. 진짜. 이거 내가 사서 뭐 살 수 있는 거야? 그때도 형님네 가서 먹었던 그게 이거예요. 네. 원래 히바이 내가 도장 맞춘 거로 10% 뭐야? 좋게 주죠. 마늘 쓰고 매실에 뿌리고 그런 갈 필요 없어. 그냥 생강 다지거나 마늘 다지거나 생강 둘 다 넣거나 그런데 알맞춤 소스 양고추 팔팔장인데 팔팔장 안 가도 된다. 진짜 별로 없다. 그리고 팔팔장 저도 맛있는데 에어프라이기 쓰니까 뭔가 있으시면 거기다 보시면 그 기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어프라이기만 넣으면 나는 근데 마늘 많이 넣어주는 콩 말고 끝까지 넣어서 그냥 나 집에서 해먹어도 되겠다. 내가 집에서 장난 안 먹으니까 특히 냄새가 좀 나서 안 먹거든? 근데 괜찮네. 내가 겪어본 결과 제일 좀 안 좋은 손님이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전화할 때부터 알지. 느낌이 있지, 그치? 느낌이 있지. 느낌 다 보지. 어떤 사람이야? 고향 명천 사람? 보고 경상권. 사투리 쓰시는 우리 지방사람이야. 어디? 아, 같은 거야 같은. 아니 전 전라도인데요. 아, 아까 전라도야. 우리가 이제 맞는 거 지금 전라도예요. 그래가지고 사투리 쓰면 자기 고향이래. 아, 뭐 울진이지만 되게 고향 울진. 자기 고향이 작은 촌백내면 큰 도시를 돼. 대구다 그래. 알고 보면 저기 달성 뭐 이런 데서 거창 있는 우리 사는 대구. 대구 어디? 사실은 달성이 그래, 기장이라고 안 하잖아. 부산이라 그랬지? 그래, 그런 거 명천이라고 안 하잖아. 노원이라고 대구라고 서울 사는데 어디 아냐? 서울인데 아냐? 서울 좀 난데?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이네. 수원이라고 하지? 그렇게 지방에서 보고 왔어요, 하는 사람을. 아, 보고 올라왔어요. 부담스럽지. 음식 나올 게 많은데 얘기가 아니지. 아니 정말 정말 레드를 까기 위해서 아시는 거예요. 아유 고기 좋다 됐다. 고기 좋다. 이건 뭐야? 아 오버솔트. 이렇게도 나오네 오버솔트가. 맛소금 아니야? 여기 모자이크인지 약간 다르죠? 아, 색깔이 너무 좋아가지고 무가하고 무가하고 원래 안 먹었어. 안 계시면 없는 것들은 못 먹는 소금 크게 이제 장학치인데 이거 가게에서 소리 지를까? 야 남의 업장에서 씨 이거 소리 지를까? 오디오 녹음 잘 하라고? 더빙 할게 더빙 크게 얘기해야 돼 이거 없어 나한테 더빙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어 좋은 곡이에요. 100점 맞추면? 85점. 너가 정말 나쁜 건? 86점. 야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먹으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질러야지. 이제부터는 이제 수직상품이 그렇지. 여기서 마블링이 좀 부족한데 이거면 씨가 돈을 따고 있어. 안심 마블링. 여기 버스 같은 마블링이 있거든? 넘버다이는 그래요. 장난 아니지. 근데 그게 좋아? 맛있어. 확실히 맛있어. 그럼 눈치 먹지. 아니 그렇게 그거랑 약간 다른 영역이야. 부드러우면서 지난번에 니가 본 거는
안심에 마블링 이게 이제 그물처럼 펴지는 거예요. 그물처럼 먹는다고. 그물처럼 펴지면 맞아. 어느 소주를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뭐 장갑하고 그래. 회사에 되기 전에 소주도 소주도 3인분 걸려. 그럼 괜찮아요. 쭉쭉 죽어야 된다 일단 그래서 살도 아이고 이 메이크업 어쩌면 맨날 바꿔야 괜찮아. 내가 먹을 텐데. 아,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고강하네. 사케는 사케자는 까시오 마이자는 유쾌하지. 캐릭터는 까시오 나파 나파 그러면 캐릭터 약간 비싼 결이 안 좋지. 화려할 것 같아. 아이는 나는 매우 버카라 깎아요 그냥? 아니야? 버카라 깎아요. 아, 그런 거 좋다고. 그것도 버카라 깎아요? 나파 매우 근데 약간 쌉쌀한 맛이 좀 있네? 왜 그래? 얘는 생각보다 이렇게 미원 밥맛은 아니네. 가격이 나가서 그렇구나. 껍질 그냥 그대로. 근데 들기도 같이 하고 네. 이런 맛도 들기 같이 하는데. 버터. 버터. 아니 왜 굳이 버터를? 버터를 실험 안 돼. 버터가 안 돼. 중맥주가 안 하고. 작을 때야 장수하더라. 일부러 빵 먹는데 버터 먹으면 차라리 빵을 먹었지. 다 먹게 돼 있어. 빵도 먹고 술도 먹고. 먹고. 아니 제정신일 때는 안 먹어. 피고. 어차피 다 먹어. 어차피 다 죽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다 사가. 자 그러면은 내가 다음 모임에 승계 일본 버전 있지 왜? 그거 몰래 들어있는 거? 22만 원짜리. 꼭죠? 어차피 일본 너무 가는데 대지수산에서? 어 그렇지 그거 이만큼은 22만 원이야 두칸 먹자 두칸 200g 버터로 덤벼야 버터로 덤벼라 하나만 하나만 원래 이제 하는 거야 빨리 다시 넣어야 왜 자 셰프 아이가 예, 형 잠깐만. 잠시만요. 아니 셰프 두 번 됐다가는 난리가 나겠어. 이거 아니가 숟가락으로. 아니야. 어? 그냥 여기 타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쓱 잠가보면. 또 다 닦아내. 그 다음에 거기 사람들 제가 강남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사람들이 막 말끝마다 몇백 원 하는 게 나는 너무 듣기 싫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너 잘못 가게 나가지 마. 안 그래요. 나가면 되지. 나는 그런 얘기 하지 마. 가게 나가지 마. 20-30억이야. 그런 듣기 싫어. 가게 나가면 돼. 거기 다 있어. 거기 다 있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담지 모르겠는데 말끝마다 그런 거가 좀 거부스럽더라고요. 오케이 요거 좋아 요거 좋아 요거 좋아 요 느낌 아 요 느낌 좋아 오케이 딱 됐어 먼지 많이 나오네? 먼지 나오네? 네. 먼지가 왜 나와요? 휴지에서 먼지 나오네 아 괜찮아 안 먹어도 돼요? 안 죽어 안 죽어 드시오 자 우리 짠 한번 박자 잘 먹겠습니다 어떤 향인지 몰랐다 소금이지 얼마만에 가볼까? 흠잡을 게 한 개도 없어. 와, 나 이거. 지금
나는 누가 옛날에 그 숯불에 꺼둔 게 50세 예고기로 꺼둔 게 인정한 씨. 아, 예고기다 내가 숯불에 꺼두면 네가 야 쉽게 아니었다. 내가 그 느낌을 받았나. 그런데 이거는 원래 기름으로 튀기듯이 그 이태리 식당처럼 이태리 식당 플랫팬에다가 스케치를 붙잖아. 나는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아니 고기가 됐었는데? 원래 안심은 해롭는데. 해보다 고기가 더 좋죠? 네. 네. 정말요. 네. 횟집 사장한테 씨발 나는 생각하지 마. 내가 연락 줄게. 육가공 농장 있잖아. 대성 시육 대성 육가공 대성 육가공 말이야. 그거 왜 그래서 한 채 주세요 하는데 잠깐만 뒤에 30만 원 중간 거 났다. 봐봐 단지는 여기서 몰랐고 여기서 대출 받아요. 5만 던져주세요. 먹기 전에 기름 붙어 있다가 한번 떼고 그 기름 떼고 뭐 이러면은 고기 다 날라. 그냥 땡땡땡 잘라서 부어. 그러면 기름이 도드라지고 부으면 기름이 도드라져. 안심해 이제 금막 같은 거 있잖아. 금막 힘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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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힘줄도 거기야. 돈 아까운데 38만원인데 힘줄을 버려? 손질하면 거기가 이만큼 날아간대? 그냥 힘줄. 아 우리는 먹어도 손질을 싫어하고 싶어. 먹을지 먹을지 우리 레스토랑은 안 되나? 그놈이 넘버 나인이 10만 7천원 거리던데 안심. 안심 넘버나인 10만 7천원이니까 보통 안심이 하나가 한 3kg 정도 나가요. 3kg에서 3kg 500? 35만원 한 채. 그러니까 한 채 35만원인가? 저 이게 사먹으면 비싸니까 그냥 한 채 딱. 근데 한 채 사도 이건 얼마 정도 샀어? 이것도 한 4, 5만원, 6만원, 50만원 한 채 사도 그게 안 넘게 하나? 그래도 5명, 6명 사시죠. 국자들의 음식은 한 채로 먹는 걸로. 그래도 돈 번 30만 원 써야 되는데 한 채? 한 채 못 먹지. 못 먹죠. 절대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어. 3kg면은 내가 다음에 안심 한 채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안심. 그럼 저희 지금 그 국회조사 우리 받고 성게 받고 안심 받고 성게 안심도 두 판 먹었어. 두 판. 나 기억해요. 두 판. 두 판. 한 판 다. 한 판 누구 입에 붙이냐고 두 판.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20만. 야, 예전에 했던 게 왜? 우리 덮밥? 갈비 한 짝. 80만 원 줬어, 그거. 한번 가나요? 안 돼, 갈비 한 짝. 네, 여간 말이야. 아, 씨발. 가나요? 어? 가나요? 우리끼리 갈 수 있지, 우리끼리 다 할 수 있어. 근데, 씨발. 그때 묻히고 있었는데, 그 새끼가 갑자기 놀러 자빠지니까, 씨발. 가나요, 이제 또 그럼? 안 돼, 장난 안 됐어. 한 채는. 근데 한 근데 고기가 너무 많이 나. 내가 볼 때 그거 한 15명이 먹어야 돼. 15명인데 못 먹어. 30명이 먹어야 돼. 다 먹었더라고. 이제 3일 연속으로 모여서 먹는데 3일째 못 먹었어. 어 그래 못 먹어. 3박 4일 야 3박 4일 그래. 못 먹겠어요 형님. 라면 먹자. 라면 먹는 거야? 아니야 실제로. 아니야, 누가 아홉 명이야. 아재 이미 한 테이블 치렀어, 씨. 아, 그거 말고. 그때 가서, 오늘도 많이 먹었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어. 사 먹는 느낌이, 다른 느낌이 아니고. 실제 내가 지불한 돈이 380만 원이네. 아, 근데 계산 270일짜리, 씨. 근데 그거 할만해, 매운 게. 진짜 우리끼리는 할만하지. 아니, 아니야, 내가 그거 평가하고. 진짜 맛있어. 그죠? 아 저도 못 쳐요.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야 너 있었는 거? 아, 없었죠. 나중에 이제. 아 진짜 맛있어. 와인병 대략 찍으니 얘기해줘 2인팩이라고 빨리. 필명은 필명. 필명 공부. 네. 편집으로 해요. 편집 없어 이씨. 아직 예전에 기억이 집 돌아오셨어요. 380만짜리 270줄 갔어요. 야 왜? 야 이런 거 지금 먹기 시작하면 안 돼. 야 속아만 돼. 지금 잠깐 아니야, 참아. 나, 잠깐 참아. 내가 잠시. 내가 잠시 미쳤다. 아직 안심. 내가 잠시 미쳤다. 버릇. 내가 잠시 미쳤다. 아유 토치 맞네. 아 형 좋은 거예요. 토치 아니 그게 아니고 토치요. 아 나 카톡 비싼 거 진석 씨. 자, 시가
시가 교육은 제가 다음 졸업할 때 시간 한번 만들어서 시가 정말 알고 펴야 돼요. 키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고 다시 살리는 시간을 얘기해 줘요. 나 수백만 원 많이 사겠다. 잠잠바리도 1억 썼어? 아니 옛날 같으면 그 집이 한 1,500 정도면 다 살 수 있는 집이야. 아, 그리고 저... 내 집이 제일 싸. 아니, 모노에이징 8. 오늘도 오늘이 제일 싸고. 마커 있어. 마커 갖다 놨어. 다음에 왔어. 그럼 그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아니,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 아, 다음에 그 마커에서 한번 찍어야 해. 구독자 18,000명에 빨아주세요. 봐봐 안 붙잖아. 그러니까 디오이 너무 막말하네. 디오는 잘 빨리 나와 심지어 핸드폰 결제해서 아까부터 축축해. 이산화탄소 존나 짜면 올라오겠어. 아니 이산화탄소 존나 너 하다가 피다가 존나 어지러우면 큰일 난다고. 이산화탄소 존나 나고 에헤이 나도 시가 알못인데 그래도 나의 소환이 때문에 내가 조금 낯은 있다. 어떻게 하는 건데? 근데 좀 숫자가 좀 시가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시가에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없어. 나건 누가 어디 갔나? 뭐야? 아니 천불 좀 넘어. 좀 보고 해주실게요. 내가 뭐 얘기했어? 뭐예요? 내가 그때도 네. 서로 선입견 없이 68번이죠? 네. 이거 담배 때문에 아 빨리 안 먹었어 전세 가지 마 전세 가지 마 아 빨리더라 내 씨 아까 가지 말라 했잖아 있는 이것 말하고 안 된다고 미안하다 감 떨어져서 미안하다는데 씨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있는 이것 말하고 산소 부족이야 여기 머리에 아빠 이거 진짜 웃긴다. 야, 너 유튜브 때문에 욕심낸 거야. 저거는 거의 뭐 장마철이나 가능한. 설정이 좀 과했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해.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먹는 거 치킨 먹는 게 안 돼. 아 치킨도 올 거예요. 떡볶이나 올 거예요. 아니 켜 있었어요 지금? 어. 먹방. 역시 치킨이죠. 치킨 앤 콜리. 대기물 어떻게 이거? 콜리 대대기업 아, 대대기업 컨셉 아닌데 대대기업 어, 배터리 충분히 있냐? 아이폰 배터리 짱짱 살벌하지 로제 로제지 야 로제 어 무섭소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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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각보다 여기가 좀 오뎅살 오뎅살 매워보이진 않는데 얘네 저거 쓰잖아. 탑사이즈. 다. 리퀴 조절 지금 같이 싶은데 지금 센 걸로. 센 거 아닌 거 같아. 내가 지금 센 거 아니야. 센 거 여기 가면 눈이 아픈 거지. 오메 오메. 뒤에서 불나. 맛있네. 난 매운 맛 없는 이유가. 야 하도 안 먹네 여기서. 15년 전에. 회사 식당에 청양고추 3개 맨밥에 빈속에 밥 3개 멋있게 딱 씹어먹고 119 부를 뻔했잖아 그럼 잘 보이지 잘못하면 잘 보이지 어, 그 상태까지 갔어 그래서 빈속에 잘못 먹으면 119에 부르고 싶은데 너무 쪽팔려서 119를 못 부르겠어 저는 매운 고추 먹어가지고 죽겠어 화장실에서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아, 나 이거 부르고 싶은데 쪽팔려가지고 아 갈등을 내렸다 뭔지 알아 그 이후로 아 내가 매운 게 안 맞구나 멋있게 시골 가면 아저씨들이 고추 매운 거 따가지고 끝에서부터 그다 뒤집어서 그치 뒤집어서 끝에서 끝에서 완전 상남자지 맵거나 말거나 원래 우리는 이제 그 제일 밑에서부터 이렇게 먹다가 중간쯤 매우면 아 안 먹고 이러는데 딱 해서 뒤에서부터 딱 씹어 야, 신문에 기사 났어. 청양고추 먹기 내기하다가 죽었다고. 죽었어? 어, 죽은 있어. 진짜 죽어. 안에 경련하고. 그럼 맥차고 그런. 내부에서 청양고추를 얼마나 내고 그래? 아, 진짜로 나왔어. 그래서 뭐, 그럼 한번 보라. 아, 난 진짜 청양고추 쇠야를
남자답게 먹더라고. 진짜 일부 화장실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거 화장실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 속이 막 여기서 이러면서 한 20분 했지. 의경도가 얘는 밥 먹다가 어디 갔냐고 막 찾고 호소하고 이런 거. 와 그때 이거부터 난 이런 거 웬만하면 사람은 그냥 강 약간 약간씩 단계로 돌리지. 와인 두 종류 먹고. 어 와인 뭐가 있지? 매드포 갈리겠어. 그때 와인 진짜 처음 먹었는데 야 다들 와인 먹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 와인도 먹자 해서 뉴질랜드 와인 레드. 와인잔이 크잖아. 한 병 가지고 둘이서 한 8부 정도 부으면 한 병이 딱 떨어져. 순하잖아 이렇게 먹으면. 아, 소주 먹고 위스키 양주 먹던 사람이 먹으면 주스잖아 주스. 멋있게 멋있잖아. 다시 술을 따르자니 술이 없잖아. 아까 다 부었잖아 그냥 두 잔에. 하나 더 주세요. 45,000원. 하나 더 주세요. 위스키보다 싸네. 두 번째 잔 딱 먹을 때 있잖아. 500원 바로. 지툴. 딱 먹고. 딱 먹고 화장실 걸어가는데 복대리 쫙 주스처럼. 내도 깔리겠어. 아직 처음에 내도 아직도 안 봤으니까 아닌 척하고 또 가다가 바로 도망갔지. 야 빨리 나 계산을 가져오자. 오바이 때 빨리 먹던 동생이 있잖아. 계속 나먹는다. 아니 나올 때 정말 뱉기 위해서 빡 나왔잖아요. 그거 쏟아진 게 아니라 쫙 나왔지.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 걸어갔는데 걷는데 쫙 줬어. 그때 번산이 별로 없어. 오빠 있어? 네, 오빠 있는데. 맞지. 야, 형. 홀 보고 있는 사람이 그걸 뭐 안 보겠어? 아, 씨. 그때 와. 흑역사. 그 위스키도 흑역사 있다? 오빠 있다 개같이. 예선대로 처음 먹나? 저거 미쳐가지고 그때 완전 구형 먹었지. 그 옛날 초창기 버전 있잖아. 블록님이 먹여줬어 그날. 색깔 아니 그 로고 옛날 집 그래, 그래, 로고 그거, 출장 저 번호가 동그란 거 안에 들어있는 그거 남들 한 잔 먹을 때 두 잔 먹었거든. 처음에 하여튼 모임 나오면 다 술욕심 있어서 옆에서 나도 안 그래도 다 흐뭇하게 쳐다봐. 그러면 항상 빨라가 돼. 오늘 거 한 명 봤네. 흐뭇해. 다 그래 다 그래. 도수 높은 거 처음 먹으면 강남 유명해서 오바이 타고 이렇게 깜빡하지? 그 술 있잖아 보세꼬에고 그 술을 데킬라 내지는 데킬라 먹는 이유가 완전 좋아. 난 그거만 먹으면 항상 필름이 나. 나는 아스팔트를 핥았어. 한창 때 내가 20대 후반에 한 30초반에 한참 그럴 때 어떻게 됐냐면 그게 좀 싸잖아.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 어? 남자 쓰자 데킬라 마틀로 하나 주세요. 나갈 때까지는 좀 그때 하라지. 데킬라는? 우리 어릴 때 얘가 30초라는 데킬라는 호세꼬는 거 호세꼬는 거 그 저렴한 거 사각형 그리고 호세꼬 18 뭐 이거는 비싼 거고 그냥 호세꾸에보를 각진 거 요것도 비싼 거. 나 호세꾸에보를 먹고 내 가게에서 여자한테 차였다고 3시간 동안 울던 생각이 나요. 호세꾸에보를 낮부터 먹으면 혼자 그걸 하나를 이상을 먹고 개꽐라가 돼가지고 펑펑 울던. 근데 그렇게 울 수 있는 그때 그 젊음의 어떤 그런 나이잖아요. 이별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젊지 않아요? 최근이에요? 더울어 많이 먹으면. 아, 그래? 아니 드라마 전화기보다 보니까 하여튼 데킬라 안 먹어. 맛있는 데킬라 좋은데 아스팔트 그때만 있는데 막 소금이 이렇게 막 칠하고 네 멋있잖아 막 커피 이렇게 뭐 무슨 클럽 같은 데 가서 막 이러다 막 데킬라 막 입에다 부어주고. 내가 한창 때 내가 그 아스팔트를 핥을 정도였으면 지금 애들도 개깔라 돼. 지금 애들은 남자들이 이 남자가 돈이 많이 없다.
데킬라를 삐뚤을 때까지 먹는 애들은 아 먹진 못해? 그러니까 여자를 꼬실 정도의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애들은 그때까지 삐뚤을 때 먹지도 않고 그리고 먹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어린애들은 요리하는 남자애들 그럼 뭐 20대 한 초중반 애들은 안 되더라고. 아예 술 먹으라 안 나네. 소주 먹어 소주. 예전에 제가 나 친구들 와 12분도 친구 됐잖아 우리 있어 있어 그러면은 그건 안 돼 진짜 와 왜냐면은 사건이 커져 야 저기 씨가 다섯 명 있고 우리 한 세 명 네 명 있는데 12부터 와 골차면 이거를 꼭 화장실 갔다 오다가 15분 가지고 이거 야 50 해결 나이 50대도 그래? 아니 아니 한참 때 예전에 지금은 안 돼 올 때 20대 때 아, 지금은 안 그래. 눈치껏 보고 12를 붙여. 야, 저기 피지컬이 좋은데 12 딱 붙었어. 야, 쪽팔리게 도망가고 까지 기억나요? 컴퓨터 공학과랑 때싸움하고 와, 씨. 이 새끼 그 앞에서 옷을 쳐먹네? 위통을? 갑자기. 미친놈. 그런 흥분을 해와야 돼. 사람이라는 게. 그치. 업대죠. 별것도 안 돼가지고 위통 벗어서 끼고. 문신이라도 있으면 좀 나을 막 뛰어가고 날르는 애들 있잖아. 아까도 없어요. 뛰어가다 날라. 맞고 끝나야 돼. 어, 뛰어가다 날라 그냥. 예. 부유방도 있고 막 허여 걸거 하잖아. 그래서. 아니 그래. 유도 뭐가 옆에서 보고 웃는 거지. 아 이제 저 열심히 싸워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나중에는 뭐 보겠더라고. 남자들은 정신적인 건 중요해. 근데 나이 먹으면서 그거를 세련되게 감출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순간은 떠가 되니까 세상에 나는 거는 거의 반대로 나는 거 주식 어설프게 내가 다음 주식 방송을 할 거야. 이 빨아새끼를 하지 마 씨. 내가 나한테 이 새끼 인진하시겠어. 이 박사한테서 너를 게스트로 부를 거야. 근데 네가 안 나갈 거잖아. 그러니까 자 쪽팔려서 안 나왔습니다 하고 네 얘기 다 했다. LGD 오늘 얼마죠? 아 안 아깝네요. 좋아하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얘가 또 이럴 수 있어. 어이 씨발 두고 봐. LGD 하이솔루스 오늘 얼마죠? 서로 디스즈라고. 아니 근데 그게 진짜 그래요. 돈이 한 5천 정도가 예를 들어서 낸 아니 5천 갖고가 어려워. 5천 갖고는 아니 근데 1억이 넘쳐. 1억이 이제 거의 이제 그럼 주식밖에 할 게 없어. 1억이 5천 됐다? 아 그렇지 금방이지? 어 금방이야. 아니 진짜 1억을 행동으로 반나절인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 1억을 행동으로 들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게 지금 1억이란 돈이 1년에 지금 금리가 조금 오르기도 하고 저가씩 말고 주면 안 돼. 어 돈 묶이면 바보다 빚이는데 이런 분위기 시카고나 위스키 사봐. 아주 그냥 자기가 버는 돈을 계속해서 그냥 소박하게 차곡차곡 모아. 맞아. 맥켈란사. 맞아. 맥켈란사. 1억 정도. 그 맞아. 맥켈란사. 맥켈란사 1억을 차라리 사자. 맥켈란사. 근데 이게 안정으로 10년. 살 때도 품이 들고 팔 때도 품이 들어. 팔리스보다 맥켈란. 무슨 맥? 아니야. 맥은. 맥 12. 맥이 앞으로 더 오를까? 올라. 맥 12 지금 12만 원이니? 현금화 가지고 너들 12만 원을 생각해봐라고. 처음에 8만 원했거든 얼마 전에? 8만 원이 12만 원 되면 몇 프로야? 아니 얼마가 사실 50% 최근에는 얼마인데? 연세가 48만 원이야. 10달러. 모르지. 돈이 지금으로 치면 80만 원이겠죠. 80만 원인데 먹어봐. 와, 숟가락 때리기 이렇게 비싸. 왜? 깜빡이었나? 와, 지금 면세 없지 얘는. 애들 뭔지 지금은 주문에는 가끔 나와요. 제일 비싼 게 지금 그 쉐리 솔리스트 있잖아요. 36만. 중문에 원래 모리진 아니? 옛날에 중문에서 산 거라. 어, 얘들도 있던데 와 이게 비싸. 근데 얘는 둘이 맛있을까? 맛이 문제 올라서 끝내주지. 더 비싼 걸 샀어요. 정말 몰라서 제일 비싼 거 두 개 산 거예요. 진짜 잘했어. 아 근데 저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먹으면 끝. 나는 먹는 사람인데 다시 팔면 그 맛은 못 보는 걸 알지. 이게 딜레마야. 먹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아 이건 먹으려고 산 거야. 팔려고 산 순간. 그러면 저 풀리고 여기 세박회전에서 2층 1,000만 원 달성할 때 저거. 어. 현재가 중요하지.
자, 치마 하겠습니다.